할로, 별꽃농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소나무의 가장 기초적인 전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소나무 순치기입니다.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정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그런 소나무 전지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지금 보는 소나무는 뭐 그렇게 고급 소나무 수종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지를 하면 좋은 소나무가 될것 같아서 한번 순치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포항 경주 지역은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이제 순이 이렇게 쭉 뽑아져 올라오거든요. 지금이 가장 순치기 하기 좋은 적기입니다. 물론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빨리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. 또 순이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쭉 뽑아 나와서 순치기 하는 거는 뭐 6월까지 돼도 괜찮고요. 물론 윗지방들은 아마 순치기를 6월 초나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순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소나무는 수영을 잡기가 하는 그런 전지 방법들이 솔직히 뭐 금방 할 수가 없어요. 좀 배워야 돼요. 좀 배워야 되는데, 그중에서 가장 쉽고 빨리 전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일단 이거는 순치기입니다. 순치기는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그냥 숨만 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손을 칠수 있는 그런 전지 방법입니다. 가장 기초예요. 소나무 전지의 첫걸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영어로 치면 뭐 ABCD 이렇게 좀 배우는 거, 뭐 굿모닝 이런 거 배우는 거, 예,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순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예, 이렇게 이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.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그래도 규칙은 좀 있어요.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요 소나무는 사실은 이쪽 부분은 좀 세력이 좋아요. 근데 지금 이쪽 부분은 나무가 그렇게 세력은 좋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순치기를 만약에 하면 굳이 여기는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없거든요. 여기는 이렇게 순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나무가 약간 세력이 좀 틀립니다. 그리고 약간 뭐 이쪽엔 좀 자랐을 때뭐 그늘이 좀 생겼다든지 이러면 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, 네, 그래서 세력이 강하면 뭐 순치기를 해주시고요. 세력이 좀 약하다 나무가 그러면 순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순치기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나무의 수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그 조정을 하는 거니까. 이렇게 무슨 그냥 뭐 아이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잘라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. 이렇게 방법이 아니라 전체 약간의 이게 구름같이 이게 형성이 될수 있도록 조금은 전체적으로 라인을 한번 싹 그려본 상태에서 순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높낮이를 좀 맞추는 게 좋겠죠. 조금은 이렇게 손을 좀 맞춰서 치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한쪽에 카메라 들고 한쪽으로 전지를 하려 하니까 좀 자세가 잘안 나옵니다. 그리고 하시다 보면 가위나 옷에 송진이 굉장히 많이 묻어요. 작업하실 때옷안 버리게 조심하시고요.
그리고 이쪽에 지금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요 부분에는. 이쪽 부분에 지금 밥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하면서 전지를 해주시면 저 좋은데, 초보자는 사실 좀 그건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, 순치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. 순치기 방법은 하여튼 뭐, 이런 식으로, 잘라주시면 돼요. 어려울 건 없어요. 뭐, 초보자들도 뭐, 높낮이를 맞춘다든지, 뭐, 그런까지 생각하면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, 그냥 손에 이렇게 삐져나온 거 그냥 이렇게 주변, 크기랑 맞춰서 자르는구나.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아직은 전체적으로 제가 손을 다안 쳤는데, 순치기 전의 모습입니다. 일단 요 나무가. 원래는, 작업 능률을 위해서 보통 양손가위를 많이 씁니다.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작업할 때 양손가위를 쓰는데,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는 일하고, 조금 그냥 이 전지가위를 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. 작업하던 효율을 위해서는 양손가위를 쓰시는 게 맞아요. 그게 관리 측면에서는 작업 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하여튼 뭐 순치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, 그냥 아주 쉽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작업하시다가 이런 솔방울이 있으면 필히 놔두세요. 왜냐하면 솔방울은 나무에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무의 생장을 좀 방해하는 요소입니다. 그래서 솔방울을 좀 따주시는 게 좋아요. 전지하실 때. 웬만하면 다 따주세요. 이렇게 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순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맞춰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솔방울은 꼭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시카 소나무는. 간단하게 순치기를 해봤습니다. 나무가 한쪽은 세력이 좋고 한쪽은 좋지 않아서 많이 보여지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지금은 뭐 순치기 계절이니까 나무를 위해서 한 번쯤 순치기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별건농부였고요. 또더 좋은 자료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별건농부였습니다.